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개장 직전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시죠. 오늘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케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새해 첫 달부터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일본 등 이 주요국 증시의 랠리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월말을 맞아 2월에도 이 흐름 지속될까요? 시장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죠. 자, 올 1월 경기 침체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중국보다도 국내 증시가 더 부진한 흐름을 1월에 보였다는데 글로벌 주요국 주가 지수 중에서 수익률 아주 꼴찌를 기록할 전망이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월 증시가 1월입니다. 금년 아닙니다. 1월 증시가 세계 주요 국가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은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가 7.7%라는 좋은 성과를 냈고요. 다음에 미국 3.3%, 유로스탁스, 유럽의 모든 국가의 통합치죠. 2.5%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1%가 올랐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0.4%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경기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는 중국조차도 -4%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 현재까지는 6%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적 부진입니다. 이제 발표되고 있는 기업 실적이 작년 4분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대보다 좋은 성과 내는데 우리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는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곧바로 좋아지기 쉽지 않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벌써 1년 이상 계속 적자 유지하는데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이 수입국가 3위로 우리 대한민국 내려갔다 그래요. 양국의 수교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필수 소비, 필수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고는 중국이 물건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중국이 점점 경제가 좋아지더니 이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 대한민국 수출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다시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빨리 훈풍이 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야 될 텐데 2월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2월 달엔 저는 좀 회복될 걸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수출은 요즘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자동차 수출 여전히 좋고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의 요건인 반도체가 요즘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수급상, 주식시장에서 수급상 볼 때는요. 외국인의 선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월 18일까지 외국인들은 자그마치 3조 5천억의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9일부터 약 일주일 전부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그치고 이제는 매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코스피도 추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아가 어제 장중 10만 원, 주당 10만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형인 현대차를 잠깐 동안 이렇게 시총에서 이제 추월하기도 했죠. 하지만 주가 상승이 업황이나 실적 개선 기대가 아니라 오로지 주주 환원 기대 때문에 오른 측면이 강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이 대거 팔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기아가 실적 발표를 한 직후부터 어제까지 개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기아로 6거래일 만에 2,5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더해서 정부의 저평가 주식 해소 노력으로 주가가 10% 넘게 올랐는데 반대로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1년간 기아의 매물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절반 넘는 물량이 8만 1,000원에서 8만 8,000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기아 주가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요? 네, 판매 둔화로 이익이 감소할 우려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8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성과가 곧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올해도 기아는 미국에서 82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증권가는 이런 목표 달성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민간 소비가 올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석기관은 지난 20년간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2% 오르는 동안 실질 소비 지출은 10% 넘게 늘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문을 조금 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미국 시장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점도 판매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미국 자동차 시장 자동차 판매 딜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작년에는 대당 한 $1,000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올해는 두 배 넘게 늘어난 $2,000에 육박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점은 좀 이익에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보통 환율이 1% 오를 때마다 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400억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배당 확대 재료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을 전후로 해서 좀 기아 주가가 잠시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다시 뛰어서 뭐 워낙 약세 때문에 그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환율을 어떻게 또 금방 바뀔지 모르죠. 지금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바로 투표를 하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기아 주가에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죠?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 최근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수입 자동차 회사들이 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라는 겁니다. 기아는 작년에만 전체 판매 대수의 절반 정도인 34만 대를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서 판매했습니다. 정책 리스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현재 트럼프의 재선 가능 여부입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선 썩 달갑지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발표되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아의 주가 향방도 여러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소식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1월 국내 증시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실적 평가가 좋았던 강세 업종 중 눌려있는 종목들을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 소식으로 이어가 봅니다. LS일렉트릭이 작년 전력시장 수요 확대 힘입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조호진 대표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1%나 급증을 했다고요? 예, 그 영업이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영업이익 한 73% 급증했고요. 근데 4분기만 이제 국한해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 161% 급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예견된 그 수치인데 뭐냐면 작년에 이제 9월 달부터 증권사 리포트에서나 여러 이제 수출 동향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고전압 배전기가 미국 시장에 많이 수출된다는 이제 그 수치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제 잡힌 거고요. 그런데 주가는 사실은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주가는 이제 그 실적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는 주봉 차트로 보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더 지켜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다시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을 좀 더 설명드리면 당연히 LS 기업의 이제 그 기업인데 LS 기업에서 이제 배전기를 갖다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북미 시장에서 한 1970년대 정도로 이제 설치한 그 전압기가 많은데 이게 보통 수명을 40년을 보니까 수명의 40년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작년 하반기부터 북미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수치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제 아니 전기가 고장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법안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가동이 됐고 인프라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가 안 좋으니까 법안에 또 수혜가 있으니까 관련주로서 이제 그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HD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3사가 사실 북미 시장을 갖다가 이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다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IRA 간접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IRA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장려하는 법안이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미국 곳곳에 설치된다. 그러면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끌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전력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끌어온 그 전력을 갖다가 변압을 해야 됩니다. 그 초고속망으로 전압을 나른 다음에 이것을 각 필요한 아파트 단지나 공장에다가 이제 배분을 해 놓은 과정에서 변압기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ILA의 간접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LS일렉트릭은 이런 거 말고도 자동화 설비가 있었는데 자동화 설비는 작년에 좀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 부진했는데 상반기에는 좀 만회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신수정 사업으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연초부터 이제 영국에서 좀 의미 있는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LS일렉트릭 가장 LS일렉트릭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언제나 지금 좀 전에도 기아차 이게 나왔듯이 트럼프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IRA는 트럼프가 내 폐기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IRA에 대해서 뭔가 손을 봐야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만의 입장이 아니고 공화당 전체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당선된다면 IRA를 손볼 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IIJ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사실 IRA보다 약간 좀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IR에 대해서는 손볼 것이 분명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 공화당이 강경한 입장은 아니다. 이 점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LS일렉트릭 과연 오늘 주가 움직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공개한 LS일렉트릭이 있었던 반면 우울한 성적을 발표한 대한항공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한항공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대한항공이 여객 수요 회복에 힘입어 작년 사상 처음으로 14조 원이 넘는 매출은 달성을 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나민호 소장님이 이번엔 전해주실까요? 네. 이게 참 애매합니다. 분명히 방금 이 센터 매출은 사상 최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정도 줄었다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에 매출 실적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나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재작년, 즉 2022년도가 언제입니까? 바로 코로나가 가장 극성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 그대로 각 국가에 들어갈 때마다 통관에서 철저하게 차단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상대적인 수혜를 본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항공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여객 바로 밑에는 물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가 되겠죠. 2022년도 수익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워낙 좋았다. 즉 기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작년에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 전기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작년에 대한항공이 영업을 못한 게 아니고 그 재작년에 그 특별히 이익이 워낙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는 너무 이익 많이 준 거 아니냐. 요건 뭐냐면요. 바로 유류비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 감소가 컸고요. 즉 코로나 시대 팬데믹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엔데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망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이제 비행기로만 가던 게 배로도 가고 육상으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익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도 분산되고 비용은 늘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게 영업이익률 10.9% 정도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가 항공사들 주가는 계속 뛰고 있는 반면에 대형 항공사 특히 대한항공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국내 1등 항공사인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방금 조인국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업이익률 10.9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가 지금 보통 7%만 넘으면 엄청난 영업이익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항공사가 10% 넘는 영업이익, 미국의 델타라든가 이런 유능한 그런 항공사들이요 영업이익이 7%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얼마나 영업을 잘해왔는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대한항공 직전 최고가가 33,000원입니다. 어제 종가 22,400원이에요. 자그마치 고점 대비 40%가 내려갔습니다. 이건 무슨 뭘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름대로 차트를 분석해봤더니 최근에 2만 원까지 살짝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19,600원까지 장중에 갔었는데 저는 대한항공은 2만 원 근저 없이는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시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2만 4천원 정도 되시면 그때는 추가 매수는 좀 부담이 된다. 즉 2만 원에서 2만 4천원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의 AI 폰 갤럭시 S24 오늘 뭐 시중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출시되는 건 오늘입니다. S24에는 기존 시리즈에서 없었던 온 디바이스 AI 내장형 AI 탑재가 되죠. 관련주 계속 주가도 계속 좋았습니다. 자, 신기자 갤럭시 S24 사전 예약을 계속 받아왔는데 대박 쳤나요? 예, 그렇습니다. S24 시리즈가 사전 예약에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만 보더라도 사전 예약 기간 동안 121만 대가 팔렸고요. 이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 실적입니다. 글로벌 사전 예약은 전작보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끌었습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전 세계의 갤럭시 S24 판매량이 3,6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갤럭시 S7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S24와 경쟁할 만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장은 S24의 독주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24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조재기 랭커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장형 AI라고 하죠. 관련주 주가들 이미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 또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시장은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좀 좋다고 제시하고 있나요, 의견을? 네, 다수 증권업계의 관계자들은 반도체 시장 내 온디바이스라는 거대 테마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계속 당분간 보유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엔비디아, AMD 등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에 기업 명운을 걸고 있는 만큼 해당 테마를 중심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본 겁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적고 속도나 전력 등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거치는 것보다 장점이 많다면서 쓰임새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디바이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는 지금이라도 투자할 것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그건 참 좋은 얘기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생각보다 뭐 이렇게 크게 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가 더 큰 영향을 끼치겠죠. 증권가는 어떤 기업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딥러닝과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의 복잡한 계산 등을 하는 데 쓰이는 하드웨어인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쓰임새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NPU는 GPU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 연산을 비교적 저전력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한 최적의 반도체란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온디바이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NPU의 사용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NPU를 채택하는 장비가 많아지면 관련 부품사들에게도 호재입니다. 이 중 리노공업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소켓 판매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온디바이스가 스마트폰뿐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또 농기계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회사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보안 기업도 증권가가 주목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대에는 더욱 많은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기기 보안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바이오 인식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슈프리마는 퀄컴에 대해서 현재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알고리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4에 퀄컴 칩이 탑재되는 만큼 슈프리마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설명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온디바이스 AI가 다른 산업군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KB증권에서 오늘에 맞춰 일정에 맞춰서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출간한 만큼 오늘 삼성전자 주가 추이와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시도 실적으로 마무리해보죠. 오늘 실적을 살펴본 기업 LS일렉트릭 실적 좋았고요. 대한항공도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영업이익률이 10.9%면 좋았다라고 결론이 났고, 자, 이번엔 반도체 부품사 SNS텍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것 같거든요. 숫자만 보면은. 자, 조호진 대표님이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SNS텍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반도체 공정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EUV, 익스트림리 울트라 바이올린, 그러니까 아주 3나노, 5나노 정도에서 이제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이제 그 공정에서 SNS텍이 이제 그 펠리클이라는 장비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러니까 뭐 다른 S10 기업도 있는데 그 양강 기업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에 나오는 건 이제 ASML의 이제 노광 장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펠리킨은 뭐냐면 이제 그 포토 마스크가 있는데 포토 마스크에다가 이물질이 끼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덮개를 씌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밥에 있는 밥이랑 반찬을 다 냉장고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덮개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 덮개에 해당하는 게 펠리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EUV에서는 그 예전에도 EUV 이전에 뭐 DUV에서도 이제 펠리킨이 필요했어요. 필요했는데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은 그 나노가 이제 그 전자기파가 파장을 줄면서 펠리클을 갖다가 기존에 했던 걸 쓰면은 그 펠리클을 갖다가 그 줄어든 전자기파를 그대로 흡수를 하거나 그러면 투과율이 낮아져요. 투과율을 한 90% 높여야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노광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투과율은 높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구성은 또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두 가지를 다 양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SNS텍이 사실 2년 전부터 자체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양산하는 거는 이제 작년 4분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것이라 보입니다. 이게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펠리클은 그 요약을 하면은 그 네덜란드 ASML 관련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ASML이 주가나 매출이 같이 뛰면은 펠리클도 같이 그 SNS텍도 같이 뛰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SNS텍은 이거 외에도 이제 그 다른 장비로 그 우리가 보통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 공정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10나노 이하의 그 공정은 이제 삼성전자랑 그 ATSM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10나노 이상에서도 여전히 반도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니네 13나노 이하는 만들지마. 근데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13년 이상은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따로 불러서 레거시 공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1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공정을 제조할 때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SNS의 또 다른 캐시플로우로 계속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그 SNS의 그 블랭크 마스크를 갖다가 쇼티지가 나고 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리고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 그 SNS텍의 양대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의 레거시 공정에서 여전히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데 EUV 펠리클은 이제 올해 12월쯤에 본격적으로 완공 예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미 양산하고 있지만 올해 12월에 본격적으로 양산하니까 그러면 주가는 6개월 선반영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SNS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